안녕하세요. 이유 부강화면외과 신유진 원장입니다.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의 얼굴을 평가, 요새 막 얼평한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얼평을 하는 일인데 정작 제 얼굴은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저는 제 얼굴에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. 없었는데 뭐 머리가 좀 크다 뭐 그 정도. 그리고 비대칭이 좀 있어요. 저는 사실은 비대칭이 꽤 있는데 교합에 영향을 줄 정도의 비대칭도 아니고 제 스스로가 그렇게 비대칭에 대해서 크게 컴플렉스를 느끼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사실은 그렇지만 한번 객관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방사선사진이나 CT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. 네. 아, 이거 음악이 왜 이렇게 슬퍼? 이거 나 아니잖아. 이거 나 맞아? 와, 수술해야겠네. 자, 이 사진은 정면에서 찍은 X예요. 이 부분에서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대칭성을 보는 거예요. 치아의 중심선이 어디에 있는가, 그리고 이쪽에 우각부라고 하는데 우각부의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, 그 다음에 안아와의 관계, 비중격의 만곡 정도,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비대칭이 꽤 있어요. 제가 우리가 그 캔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캔팅은 이제 그 교환면 경사를 우리가 캔팅이라고 하고요. 캔팅이 이 정도면은 꽤 있는 편이고, 그 다음에 우측 얼굴이 훨씬 커진 거예요. 왼쪽 얼굴에 비해서. 그러니까 왼쪽 얼굴에 가깝게 오른쪽 얼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안 합니다.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. 저는. 왜냐면 이도 잘 맞고 불만이 없거든. 굳이 한다 그러면 경사가 내려온 부분, 우측 어금니를 위로 올리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턱뼈가 내려온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죠. 이 부분은. 하지만 하고 싶진 않아요. 측면을 볼게요. 예, 살이 많이 쪘어요. 살이 많이 쪄서 이거 턱선이 지금 뭐 아주 그냥 아까 그 아래 턱뼈 양쪽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는데 보면은 많이 나죠. 비대칭이 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 뭐 윗입술, 아랫입술, 턱 끝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일단 교합은 이제 정상이죠.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살짝 더 들어가고 턱 끝이 조금 더 들어가고 코하고 이 우리 흔히 말하는 비순각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정도면은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요게 문제네요. 요게. 그리고 이제 또 보는 거는 이제 파노라마라고 하는 건데 이 파노라마는 이제 주로 치과 가면 많이 찍는 사진이고요. 치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잇몸 상태라던가 뭐 보철물의 상태, 뿌리 쪽에 어떤 염증이 있다라던가 그런 부분을 보는 건데,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보는 건 뭐가 있냐면 신경선과 아래 턱뼈와의 관계를 봐서 V라인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얼마나 다듬어 줄 수 있겠다, 그걸 보는 건데 저는 뭐 오른쪽이 아까 더 크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오른쪽이 충분히 더 넓죠.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.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이 더 큰데 여유는 왼쪽이 더 많은 사람들, 그런 경우는 정말 애매한 거지. 윤곽으로는 개선될 게 거의 없는 거예요. CT를 볼게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이렇게 좀 더 커 보이죠. 이걸 맞추겠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겠죠. 이런 거는 이제 윤곽 수술이죠. 이런 경우는 윤곽 정도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, 저는. 왜냐면 부정교합도 없고 뭐 치아 중심은 사실 별로 틀어지지도 않았고. 제 얼굴을 한번 분석해 봤고요. 상담할 때 기초적인 검사예요. 그래서 상담을 오시게 되면 이런 엑스레이 사진들을 놓고 기본적으로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. 그래요. 도움이 별로 안 되셨죠, 이거는. 그래,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